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서 이거를 줄이고, 자, 이거 되게 재밌는 가방이에요. 요거를 안으로 집어넣고 손잡이를, 그리고 요거를 접으시면 클러치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린, 옐로우, 브라운, 스카이 블루 이런 식으로 거기에 포인트로 옐로우 꽃을, 머스터드 컬러 꽃이 꽃사지를 넣는데 로즈 컬러에 그와 비슷한 핑크 컬러가 매칭을 해서 되게 세련되고 이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종류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요거 블루 마운틴. 블루 마운틴. 좀 분하지만 해볼 거고요. 예. 여기가 이렇게 사장님 보세요. 제가 해볼게. 진짜 산호 예쁘잖아. 봄이라 핑크. 더 좋은 게 백화점 가면 이거 무슨 비싸지? 40만 원, 50만 원 정도 하고요. 수입용품 창가. 예, 디동이 도깨비 시장입니다. 예, 수입용품 창가 디동이에요. 전국 제일 수입용품.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도깨비 시장이죠. 수입용품입니다. 이동 396 카포베르소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저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카포베르소는 이태리 편집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밀라노 시오나 프랑스 모자 시오 같은 여러 가지 시오 제품 위주로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저희 그러니까 모든 매장이 그렇으신데 사장님들의 취향에 맞게 수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좀 앤틱하고 여성스러운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런 제품 같은 브라우스긴 해요. 이렇게 지금 디테일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쁘게 나왔고요. 이너를 라시티로 입고 단색의 스커트를 입어주시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맥시한 스커트에 매칭하셔도 되게 예쁠 것 같고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제일 편하고 편한 옷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이 제품은 브라우스는 보통 한 6만원 선이고요. 스커트는 면 아사예요. 면 아사인데 지난번에도 설명해드렸듯이 자, 이렇게 옷감을 많이 쓰는 집이 굉장히 고급입니다. 디자이너들이 옷감을 아끼지 않고 썼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잘 만들었다. 고객들을 위해서 옷을 잘 만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위아래는 지금 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너를 제가 좀 짧게 크롭으로 해놨지만 이 밖에 있는 트위드 자켓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은 소재예요. 그러니까 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고 저처럼 이런 원피스, 나시 원피스나 이런 데에다가 볼레로처럼 입어주셔도 되는 그런 트위드 자켓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다 판매가 되는 거예요. 요 원피스 같은 경우는 나시예요. 이런 원피스는 주머니 있고요. 이거는 대체적으로 한 18만원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감은 다양하게. 자, 이거는 요번에 들어온 아이인데 디테임이에요. 근데 이게 디테임 트렌드는 꽤 오래전부터 디테임으로 브라우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아이는 이런 단추 배색이랑 이런 마크랑 이 트임의 종류, 저기 마무리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건 면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해요. 이것도 가격대는 4만원 정도 트임입니다. 저희 집이 원피스 맛집이에요. 원피스는 66, 77, 88 사이즈로 나오고 있고요. 소재는 직접 만져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울 실크,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배색이 이렇게 좀 화려한 것부터 은은한 배색의 원피스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고요. 또 저는 여기서는 고객님들이 어떤 옷을 고르시건 간에 키가 작으신 분이건 키가 크신 분이건 팔이 짧으신 분이건 제가 고객님 꼭 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수선까지 다 해드립니다. 수선비는 공짜고요. 총장 이분은 키가 좀 작으신 분이라서 총장을 좀 원래 이 기장인데 이렇게 짧게 해드렸고요. 가격은 원래 11만 8천원 책정인데 지금은 9만원에 드리고 있어요. 원피스는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돼요. 계속 들어오니까 오셔서 그때그때 보시고 입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거를 추천드립니다. 빨리 보자. 그냥 있네. 저희 집이 잘못 보시면 되게 날씬하신 분들만 오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이즈는 66, 77, 88 사이즈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이 친구 세틴 소재의 이너 치마예요. 이거는 뭐 클래식 라인이기 때문에 10년 전에도 이 라인은 계속해서 유행 타지 않고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요.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는 세틴 소재라서 고객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9만원 정도. 한번 찍어주세요. 제가 이제 브랜드도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이 제품은
스커트는 66까지 5566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하이웨스트예요. 거기에 이렇게 검정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번에 검정 항공 점퍼를 매칭을 했어요. 그래서 클래식이지만 캐주얼하게 해서 언밸런스 느낌이 나면서 세련된 감각적인 그렇게 디피를 해봤고요. 이거는 가격은 다 노출이 돼 있어서요. 이 항공 점퍼는 제가 10만원까지 드리고요. 스커트는 12만원입니다. 네. 실크예요. 굉장히 부드럽고 추억을 잊으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흐르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살짝 뒤트임이 있어요. 이렇게 뒤트임이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좀 디테일이 저희 집은 조금씩 있어서 조금은 색다른 옷을 구매하시려면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되고요. 이것도 가격은 같이 4만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굉장히, 작년에 제가 여기 제도를 들어왔지만 작년에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던 제품이에요. 바람막이인데 색감 배색은 여러 가지 컬러가 있어요. 근데 소재가 굉장히 골프 칠 때 우리 바람막이 소재하고 똑같은 특수 소재예요. 생활 방수가 되기 때문에 비옷 겸, 그다음에 바람막이 겸, 그다음에 여행 다니실 때 비행기 안에서 에어컨 바람이 세거나 실내에 들어왔을 때 에어컨 때문에 여름에도 추울 수 있는데 그럴 때 둘둘둘 말아서 가볍게 가방에 집어넣고 다니시면서 입을 수 있는 이쁜 아이예요. 이걸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요. 이거하고 또 긴 기장이 있어요. 그 기장은 지금 이번 주에 다시 또 업그레이드돼서 들어오기로 했고요. 이거는 지금 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롱 기장은 7만원. 바람막이는 아까도 보신 거하고요. 요거가 이제 계속 들어올 신상들이고요. 또 다른 컬러들이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들어오니까요. 아, 이거 너무 제가 요거는 야심차게 준비한 제품인데요. 이것도 수입 라인이에요. 청기지인데 여름 청기지예요. 지금 시보리가 있어서 키가 작으신 분도 크신 분도 시보리를 이용해서 줄이를 줄이고 늘릴 수 있습니다. 배색은 핑크와 그레이로 색감이 틀리게 지금 디자인되어 있고요. 봄부터 여름까지 입을 수 있을 걸 놀러 다니시기에도 굉장히 편한 옷이고 운동하실 때도 좋습니다. 여기에 그냥 하얀색 맨투맨 같은 거 면티 하나를 입어주시면 이쁜 매칭할 수 있는, 이쁘게 매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가격이 참 좋은 게 바지인데 이거는 5만원. 이거는 제가 배색이 너무 이뻐서요. 이렇게 언밸런스, 소매가 언밸런스로 돼 있어요. 이거 청자켓 느낌으로 입어주시면 되고 이건 뒷부분이고 앞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색깔 배색이 이뻐서 이너를 단색으로 입어주시고 얘를 포인트로 입어주시면 이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이쁜 아주 클래식한 브라우스예요. 어깨선이 보면서 야할까 걱정하실 텐데 전혀 그렇게 야하거나 그런 제품은 아니고요. 클래식 라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가격대가 아까 브라우스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것도 6만원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시크한데 퍼플에 라임 컬러가 배색이 되어 있는 약간 클럽 남방이에요.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트렌디가 이렇게 좀 짧은 거에 통바지나 스커트를 많이 입어주시는데 그런 컨셉으로는 가격도 착하고 그래서 지금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거는 10만원이에요. 이거 롱 가디건이에요. 네이처럴 컬러예요. 어떤 색감에도 잘 배색이 되고요. 좀 정말 키가 크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입어주시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스판, 그다음 탄성이 있어서 좀 살이 있으신 분도 다 감당이 될 수 있는 가디건입니다. 네, 가격대는 지금 이거는 12만원입니다. 고객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쁜 가방이에요. 이 가방은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이에요. 에르메스부터 시작해서 루비통부터 펜디부터 이 디자인은 굉장히 많이 보신 디자인이긴 하지만 그만큼 고객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 브랜드도 이태리 밀라노 쇼 제품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밑에 스터드 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을 다 보호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얘 또한 들 수 있는 토드백과 끈이 있는 숄더백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얘는 스크러치에 굉장히 강한 가죽 소재입니다. 루비통에서도 에페라고 하는 가죽인데 그 가죽 소재와 같은 소재로 해서 스크러치에 굉장히 강한 그런 장점이 있는 가방이에요. 무겁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요새는 가방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어요. 저희 또한 작은 가방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메인 가방으로
이건 서브 가방이고 이거는 메인 가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쁘고 좋은 고급스러운 가방입니다. 가격대도 이것도 70만원인데 28만원까지 지금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강렬한 빨간 레드 컬러의 가방이에요.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가장 선호하신다고 알고 있고요. 이 정도 백은 숄더 백과 끈 조절이 가능해서 크로스까지 가능한 백입니다. 색감 배색도 이쁘지만 여러 가지 쓰임새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뒤에 보는 핸드폰이나 금방 꺼낼 수 있는 소품들을 여기 넣을 수 있고요. 이 앞부분도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송아지 가죽입니다. 가방을 디테일하게 이쁘게 만드는 가죽 중에서는 양가죽하고 송아지 가죽이 가장 디테일할 수 있는 가방을 만들기가 쉬워요. 소가죽보다는. 이거는 송아지 가죽이고요. 이것도 밀라노 쇼 제품입니다. 48만원에서 지금 세일, 여기 책정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바구니 모양 같죠? 한 7년 전부터 트렌디인 모습이 이 바구니 모양이에요. 이거는 밀라노 쇼 제품입니다. 이건 단품으로 제가 수입을 했고요. 양가죽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질감을 보기만 하셔도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얘는 크로스 끈도 있고 그다음에 소재도 안에도 편하게 넣을 수 있는 이게 줄이고 늘릴 수 있는 끈이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특히 모든 가죽 중에서 가장 가벼운 가죽은 뱀피이고요. 그 다음은 양가죽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은 굉장히 가벼운 가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권할 수 있는 가방이고요. 이거는 가격이 참 좋습니다. 제가 원래는 50만원 선에서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18만원까지. 약간 오피스 거리나 일을 하시는 분들, 프리랜서라든가 그런 분들이 A4 용지가 가능한 그런 수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폭이 넓은 가방이고 같은 아까 보여드렸던 호보 스타일과 같은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이 윗부분이 굉장히 특색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 가방도 송아지 가죽으로 가졌습니다. 이건 요거 7만원 정도 차이 나니까요. 27만원. 이거는 제가 20만원, 얘는 27만원. 네, 이 컬러. 한국에서 이거 물색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스카이블루하고 좀 다른 색이에요. 그린이 섞인 색이에요. 요거는 조금 더 자유스럽게 맬 수 있는 가방입니다. 가볍고요. 이런 펀칭 자체가 들어있는 거는 손이 굉장히 많이 여러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방이고요. 안에는 그대로 가죽의 느낌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핸드폰과 원래 이태리 가방을 만드는 장인들은 이렇게 디테일 있게 가방을 잘 안 만드는데 이 브랜드는 굉장히 디테일 있게 가방을 잘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안에 이렇게 속주머니도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큰 가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세련되게 들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가격은 이것도 한 70만원 선이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한 28만원까지 지금 책정을 하고 있어요. 부인님들이 참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잔센티라고 하는 이태리 명품 브랜드입니다. 한국에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요새는 외국 여행도 많이 하시고 또 사이트 플랫폼이 가방 사이트들이 많아서 이 가격은 노출이 돼 있고요. 잔센티 이 브랜드 이 가방은 사이트에는 지금 300만원 정도의 선으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잔센티 이 브랜드는 워낙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이거는 수입한 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이라서. 근데 이건 이제 크로스하는 것보다 그냥 클래식으로 드시는 게 더 이쁘긴 해요. 이기도 해요. 이거는 실바노 비아딘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13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이 한국에 소개한 브랜드예요. 백화점에 실바노 비아딘이는 특수 피혁에서는 이태리에서 정말 탑이라고 할 만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악어 가죽이고요. 밑에는 뱀피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방 중에서 가장 가방은 뱀피예요. 가볍고요. 그 이 끈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냥 이런 클래식 라인은 이렇게 숄더백으로 짧게 들어도 되게 예쁜 백이에요. 색깔 배색이 참 이쁘게 만들어요. 실바노 비아딘이는. 이거는 가격대가 약간 아까 말씀드렸죠? 명품보다 더 위급이 특수피혁이라고. 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인데요. 저는 그냥 이거를 이번에 18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조금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자다이지라고 하는 이태리 브랜드고요. 이 친구 북유럽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그쪽 라인으로 여행하다 보면 백화점 라인에서 다 보실 수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크로스와 스토드가 되는 백이고 장지갑은 안 들어가는 단점은 있지만 핸드폰과 간단한 여권 정도는 가능합니다. 크로스 가능하고요. 이 브랜드도 처음에는 제가 30만원 선에 책정을 했지만 이거 소가죽이에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가격은 이것도 18만원입니다. 제가 이태리 사업을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태리 색감 때문에 이 소품부터 가방하고 모자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라보라토리온이 이태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 이름입니다. 이거는 상어 가죽이죠. 겉껍질을 이렇게 모양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거 악어 느낌이 나죠. 상어 그 가죽이 비늘이고요. 이 밑부분은 누벅이라고 해요. 가죽을 뒤집어서 색감을 입힌 거예요. 이 아이보리와 옐로우 색깔 배색이 되고요. 사이즈는 A4까지는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서 사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카포베리소는 원래 이제 백화점 매장이 많아서 가격, 라보라토리오 자체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게 디자이너 이름을 걸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150만원 선인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는 세일을 많이 해서 60만원 선에 팝니다. 같은 브랜드예요. 라보라토리오 제품 송치와 아나콘다 뱀피입니다. 이 가방은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끈이 짧아서 그냥 짧게 숄더백으로 쓰셔도 좋은 그런 백입니다. 자, 그거 아시나요, 고객님들? 특수표. 특히 이제 송치나 아나콘다, 상어 가죽, 그다음에 요런 악어백 이런 것들은 명품 뭐 구찌나 샤넬 이런 명품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페셜한 관계예요. 명품은 나름 굉장히 유명한 이제 전 세계적인 이름이 나 있는 브랜드라면 특수피어 악어나 뱀피나 다른 여러 동물의 가죽들은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고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만약에 루비통 가죽 가방의 가격이 200만원 선이라면 특수피어는 그거보다 윗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워낙 모자를 좋아해서요. 모자를 오늘 일부는 들어왔고 저희 제품들은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는 점을 잘 알아주시고요. 보통 모자는 SS와 그러니까 썸머 스프링, 스프링 썸머와 FW4 윈터 제품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주문을 해서 들여오고 있어요. 요번에 들어온 SS 제품 중에서는 이렇게 천연 소재 라피아나 그다음에 스트로우나 그러니까 라피아는 그러니까 천연 소재의 종류예요. 그다음에 페이퍼 그러니까 나무 종류죠. 그런 종류로 모자를 만들고 있어요. 이태리에서는 색감 배색이나 이런 띠 하나하나 디테일 하나하나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대부분이 다 수공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저는 모자는 모자 전문 브랜드, 가방은 가방 전문 브랜드, 의류는 의류 전문 브랜드를 위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배색이 여러 가지 배색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린, 옐로우, 브라운, 스카이 블루 이런 식으로 거기에 포인트로 옐로우 꽃을 머스터드 컬러 꽃이 꽃사지를 넣었는데 이거는 띄셔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좀 여성스럽고 이뻐서 이런 스타일로 해서 여기가 고객님이 그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태리 모자에 이런 소재들은 다 UV 차단이 됩니다. 특히 SS 제품들은 UV 차단이 되니까 염려 없이 여름에 햇빛이 쨍한 날에도 쓰실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색깔 배색이 여러 가지 돼서 옷 매치하기가 쉽다는 점. 그 다음에 여기가 층을 내려도 올려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 이 이태리 모자들은 SS 제품은 거의 10만원에서 20만원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FW 제품들은 거의 15에서 30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고객님들. 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참 이뻐하는 제품인데요. 원래 이태리 제품들은 고가 높아요. 고가 높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고객들, 한국분들은 고가 높으면 길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래도 이 브랜드는 고가 좀 낮아요. 그래서 한국분들의 취향에 맞게 제작이 된 제품입니다. 그라데이션 그린으로 되어 있어서 띠를 가죽입니다. 이 가죽 띠를 카키 컬러로 매칭을 해서 굉장히 세련된 모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제품도 색깔 배색이 은은하게 이쁘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여성스러운 컬러감이고요. 이런 아이도 가격은 같은 가격대입니다. 요거는 지금 일본 제품이에요. 베레모예요. 근데 색깔이 선색이죠. 블루, 옐로우, 아이보리 색깔로 매칭을 하시면 아주 세련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모자 컬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컬러도 이 퍼플인데 의외로 저희 한국분들이 퍼플 컬러를 되게 좋아해요. 오히려 모자와 옷을 매칭하시려고 하기보다는 가방처럼 포인트화 시켜서 모자를 써주시면 이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컬러가 된 모자입니다. 자, 라피아 빨 저기 그 다음에 스트로우 제품들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여름이 진행이 됐을 때 여행을 가시거나 그럴 때 이쁘게 쓰실 수 있는 건데,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보시면 그냥 밀짚 모자처럼 보이시지만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세련되게 마무리를 줬고요. 이 가죽 띠로 해서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 컨셉입니다. 색깔 배색이 이쁜 아이. 이렇게 3톤으로 미칭을 해서 한국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가 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스트로우 소재나 라피아 소재에 염색을 내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이태리 애들은 이렇게 굉장히 연구 개발을 많이 해서 염색을 이쁘게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짜임하고 이 짜임하고는 틀려요. 굉장히 이쁘게 세련되게 굉장히 손이 많은 그런 밀짚 모자 형태입니다. 색감은 네이처럴 컬러와 그 다음에 레드 컬러, 그 다음에 그레이 컬러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나메일이라고 하는 모자가 크고 굉장히 화려한 모자들이에요. 제가 연예인이나 모델들한테 협찬을 많이 하는 제품 중 하나고요. 드라마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자들은. 또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인조는 이제 슬랄롬 스키즈인데, 네. 언장식에다가 이런 거는 8만원, 이건 가는 거는 5만원, 요거는 38,000원, 요거는 5만원, 요거는 담수 진주 12만원, 담수. 네, 담수 엄마들 좋아하시는 거. 5만원, 요거 15,000원. 요런 것도 3개짜리 요새 끼는 건데 잘 나가. 요렇게 3색 3개 2만원 요렇게 끼면은 여름에 시원해 보이고 멋있네요. 네. 네, 요런 거는 안 들어간 거는 2만원, 들어간 거는 자색 들어간 거 팔아 판 사람들 3만원씩. 네. 여기 있어요. 요런 거는 만원씩 귀걸이, 요새 유행하는 귀걸이들. 귀걸이. 요런 귀걸이. 네, 꽂을 수 있는 브로치예요. 언니 다 길이로 해. 만원부터 뭐 15,000원, 2만원, 25,000원. 비싼 거는 45,000원. 요런 나비도 이쁘고. 봄 되면 원피스 입고 나비 하면 되게 예쁘지. 오늘 3만원. 반지. 반지. 만원. 요거는 뭐? 그것도 만원씩이에요. 만원? 예. 하나 샀다? 너무 이쁘다. 요런 거 잘 나가. 그러니까. 이쁘잖아. 끼기도 좋고, 야리야리하고, 가늘고. 조금 늘려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체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요렇게. 반지는 그래. 원색이에요. 다 원색이라 어머니들이 좋아하셔. 5만원, 이건 뭐 35,000원, 5만원. 이건 다 옥이라 색깔도 안 되나. 산호 원색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거, 이런 거 조금 비싸요. 그건 오리지널 산호. 오리지널 산호?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 산호. 가격이 얼마인데요? 비싸요. 이게 21만원. 근데 여기 싸요. 백화점 가면 이거 진짜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요. 나비는 싸요. 팔 때. 나비 이쁘잖아. 15,000원. 이것도 싸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15,000원 반지. 이게 제일 무난하죠. 이쁘다. 세트구나. 이쁘다. 예쁘다. 내가 손이 못생겨서. 그러면 이거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15,000원, 15,000원. 3만원. 네. 비싼 거는 비싸도 싼 거는 싸요. 뭐 25,000원인데, 이런 거는 75,000원, 이런 거는 15,000원. 싼 것도 있고, 쓸 게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요거 체인은 3만원. 체인들은 조금 비싸요. 체인이 좀 비싸고. 예. 뭐 예쁜 거는 좀 예쁘나. 이런 거는요? 이것도 이쁘다. 이런 거는 싸요. 2만원. 그것도 2만원. 이런 거는 25,000원. 남대문 수입명품상가 디동입니다. 디동 직수입명품관입니다. 5번 게이트에요. 80이라고 써져있는 요 초콜릿이 다크 80%짜리. 아, 그렇습니까? 네, 다크 80%는 원래 단가가 굉장히 비싸야지 맞는데, 네. 적어도 금액이 저렴해요. 8,000원이에요. 아, 8,000원은? 네, 학생용으로 드시기에, 가져가시기에 좋은 거. 이런 거 있어요. 네. 이게 허스테이크에 들어있어서 조그만하게 생긴 초콜릿인데요. 이게 지금 편의점에서 한 개에 5,000원씩 팔아요. 아, 그렇습니까? 거의 2,000원이고요. 근데 뭐, 이렇게 예. 종결 건조한 애들은 초코버섯이나 예. 슈퍼맨이 돌아왔어요. 예, 예. 거기 나왔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 예. 데코르트는 이제 과일인데,
당뇨 있는 분들이 드실 수 있는 과일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네. 오늘은 비트가 많이 나갔어요. 비트가? 비트는 철분이 많아요. 예. 철분이 많아서 요거는 이제 약간 빈혈 있거나 그런 분들한테 좋고요. 예, 알생강. 요게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네, 많이 나가요. 아. 그래도 저희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견과류. 스위치는 예. 원래 이게 제일 초반에 많이 나갔던 제품인데 요즘에는 요거, 소형골. 아, 그렇습니까? 네, 소형골로 만들어진 게 이제 TV에서 광고하는 애들이 소형골이 많아요. 아. 그래서 소형골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뭐 하나가 4개월. 하나가 4개월. 네, 아. 한 박스로 하시면 8만원. 아, 한 박스는 8만원? 네, 보통은 한 박스로 할 때 좀 싸고, 낱개로 하시면 좀 비싼데, 저희는 거의 단골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아. 그렇게 받지는 않고요. 똑같이 드려요. 아. 하나만 가져가셔도. 그리고 또 요거 연결하면 돼요, 이거? 네. 자. 이것도 간절해 좋을까요? 이것도 좋아요. 네, 이것도 관절에 좋고 보통 약국에서 많이들 사오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네. 이 제품 효과 되게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알이 좀 커요. 알 큰 거 빼고는 단점이 없는 애들이에요. 아, 효능은 좋다? 네, 효능이 진짜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엄청 저렴해요, 이거는. 이건 한 가게? 이거는 한 가게 3개월치고요. 3개월에 25,000원. 이거는 호라산밀이라고 해서 한우트인데요. 참우트가 원래 당뇨에 좋은 밀 종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효소를 만든 거예요. 효소가 탄수화물을 녹이는 애들인데 이제 날이 더워지잖아요. 다이어트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게 탄수화물을 녹여줘서 얘네들이 이제 탄수화물이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고 나머지가 지방으로 가는데 그런 거를 막아줘요. 탄수화물 녹여버려요. 이건 이제 판매가격이? 이거는 지금 원래 이전에는 300g에 25,000원이었거든요. 네, 이거 400g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400g짜리가 25,000원. 이제 여름이니까 또 다이어트 많이 말씀하시겠죠? 락토페린 같은 거. 이거는 내장 지방을 빼준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저거 드시는 분들은 꾸준히 드시기는 하세요. 락토페린. 저거는 저기 몇 개월치? 2개월치. 2개월치. 네, 2개월치인데 저거는 단가가 조금 있어요. 35,000원. 35,000원. 이라 저거는 알약이고요. 아, 저건 알약이고. 네. 예. 요거는 알약으로 된 글루타치온 비타민인데 이거는 보통 저희가 추천을 드리기에 남자분들 간에 좋아요. 간 해독에 좋고 염증 수치 낮추는 거에 좋고요. 요런 거는 3개월치가 3만원 한 달에 만원짜리고 아, 네. 지금 위쪽으로 보이신 거는 다들 글루타치온 필름인데 아마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걸 거예요. 요거는 함량에 따라 달라요. 요렇게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네. 젊은 분들 드시기 좋은 글루타치온. 네. 이거는 19,000원. 19,000원?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존에 3만원 하다가 지금 25,000원까지 떨어진 애들인데요. 요거는 25,000원, 요거 제일 높은 거. 이게 지금 인터넷가가 한 4만원에서 3만원 아. 후반대인데. 요거요. 맥주 효모는 요것도 있고요. 가루로 네. 있는데요. 가루로 된 거는 500g이 만원이고요. 국산. 네. 이거는 알약으로 된 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TV에 계속 나오는데 이게 비오틴의 원재료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탈모에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머리카락 뿌리를 많이 잡아준대요. 그래서 요것도 요즘에 많이 찾으세요. 그럼 가루가? 이거 15,000원. 15,000원. 네. 탕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거,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건 요거 두 가지예요. 아, 요 두 가지. 네, 요거는 벨기에에서 온 사탕인데 안에 캐러멜이 들어있어요. 예. 커피 맛이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건 좀 많이 달아서 추천을 드리지 않고 요 두 가지를 예. 추천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요거는 약간 달짝지근한 사탕, 엑스오. 그리고 요거는 토피코라고 드라마 같은 데서 PPL로 엄청 많이 나오는 아, 사탕이에요. 예, 예. 이거는 커피 맛이 진해요. 요거 4,000원이네요? 네, 요거는 4,000원. 예. 요거는 7,000원이고 7,000원이고 이거는 안에는 아몬드가 통으로 들어가 있는 티라미슈 초콜릿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5,000원. 5,000원? 네. 그리고 요거는 밀크 초콜릿.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예. 밀크 초콜릿으로 이게 1등이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1등인 이유는 맛보다는 잘 안 녹아요. 그래서 등산 가시거나 이럴 때 주머니에 넣어도 잘 녹지 않아요. 이게 8,000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나오는 등이 약간 밀리고 있는데 이거는 한 가지 맛이거든요. 예. 밀크 초콜릿인데 예. 근데 이건 여러 가지 맛이 들어가 있고 예. 이거는 만원. 커피 종류는 제일 잘 나가는 게 저쪽에 제일 큰 거 초이스. 네, 말씀하세요. 저 미국산 커피인데 저거 180장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네. 제일 큰 거고 17,000원. 17,000원. 아마 지금 만약에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금액 오른 거 아실 거예요. 금액이 예. 요즘에 커피 종류 다 올랐어요. 이건 아. 저희가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올랐다는 거.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맨 위에 다비도프. 다비도프 종류는 원래 독일 회사였는데요. 지금은 폴란드에서 제일 만드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쟤네들은 세 가지 향이 있어요. 예. 세 가지 향, 진한 거, 리치 아로마, 화인 아로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만 원씩이에요. 그리고 커피 32,000원입니다. 32,000원. 블루마운틴이 제일 인기십니까? 아니요, 제일 비싸요. 제일 고가. 맛있어요. 네. 근데 맛있기는 진짜 맛있어요. 향이 예, 좋아서. 블루마운틴.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커피는 항상 이거였거든요. 이거는 브라질 레스카페예요. 레스카페. 네, 브라질 레스카페인데 아까 초이스랑 같은 회사예요, 레스카페. 아, 근데 예. 이거는 브라질 생산하는 건데 브라질에서 나오는 커피들이 좀 진해요.